다음 이슈 전해드립니다. 2021년 1월 6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수천 명의 지지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의회 의사당으로 걸어갈 것이다. 힘을 보여줘야 한다. 선거에 진 트럼프는 도무지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선 결과가 사기라며 이런 식으로 지지자들을 자극했죠. 이 연설 2시간 뒤에 지지자들은 실제로 미국 의회로 몰려갔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의사당을 무단 점거하고 폭동을 벌였죠. 이 초유의 사태는 트럼프로 인해 시작이 됐습니다. 미국 하원 특위가 1월 6일 사태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한 사람, 트럼프다라고 결론 내리기도 했죠. 트럼프는 이 때문에 각 주에서 내란 선동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콜로라도주에서 대선 경선에 출마할 수 없다는 주 대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습니다. 이게 트럼프의 다음 대선 출마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건지 홍지은 특파원이 설명해 드립니다. 내년 대선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출마할 자격이 없다는 판결이 미국에서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주 경선 투표용지에서 제외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후로 지난 2020년 대선 결과에 불복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듬해 의회 폭동에 연루됐던 걸 들었습니다. 당시 폭도들이 의회 의사당에 난입했는데 트럼프가 앞장서서 선동했다는 겁니다. 주 대법원은 그런 트럼프가 미국 헌법에 따라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Which is novel in American history. We've never had an insurrectionist president before, which is why this is the first time we're dealing with this. 다른 주에서도 비슷한 판결이 이어지면 대선 레이스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콜로라도주 말고도 20여 개 주에서 트럼프가 다시 대선에 나올 자격이 있는지 가려달라는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Ultimately, this goes up to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And Wolf, what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decides could apply not just to Colorado, but set a precedent for the entire country. 트럼프 측은 이번 판결에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최재원입니다.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더 많은 소식은 JTBC 뉴스 채널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